제13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자원봉사 대회가 경남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 공동 과제에 대해 자원봉사 차원에서의 국제 협력을 논의하게 됩니다. 류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3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자원봉사대회 개회식이 강렬한 타악의 두드림과 함께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제13차 아야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자원봉사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각국의 국기와 함께 내 외빈들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고 대회 개최지인 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입장했습니다. 이날 개회식을 축하하기 위해 내외 귀빈들의 기념 스피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인간이 고귀한 이유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나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경의를 표하며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남도가 지난 1997년 서울에 이어 대한민국의 두 번째 개최지로 결정되며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번 자원봉사대회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빈곤 등 세계 공동과제에 자원봉사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 대회를 마치고 마지막 날에 우리 대장경 축제라든가 기업 활동, 방문, 봉사 이런 걸 하루 체험을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발전상을 그네들이 정말 보고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7월 열린 자원봉사자 발대식에서 심사를 거쳐 선발된 100명의 자원봉사자 기본 교육과 대회 최종 리허설 등을 가지며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람사르 총회와 UNCCD 총회 등 국제적인 행사에 이어 이번 아태 지역 자원봉사대회 또한 경남에서 열리며 도민들의 의식 변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경남의 자원봉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정뉴스 류보람입니다.